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8년째 SK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왕 폰케이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뒤이어서 나오는 구매 관련 꿀팁이나 할인 정보 등을 자동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2023년 1월달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구매가 가능한 LTE 스마트폰을 한번 알아볼까요? 갤럭시 A12 모델, 전국적으로 재고 수량 남아 있고요. 갤럭시 A13 LTE 모델도 현재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엑스커버 5라고 해서요. 보통 모델 명칭은 G525라고 하고요. 파생 상품으로는 꾸러기 폰이 있고, 최근에 나온 포켓몬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시했던 갤럭시 A23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정말 이제는 얼마 안 되네요. 갤럭시 A12, A13, 그다음에 엑스커버 5, 갤럭시 A23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모델밖에 안 나오고 A32는 아마 단종일 거예요. 이제 폰팀의 대리점은 단종이 벌써 돼서 구매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올해 아마 한 3월 정도 되면 A24의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LTE 스마트폰을 지금 누가 쓰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통신사를 통해서 통신사 이동이나 신규 개통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무료폰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통신요금도 몇달 동안 국가요금제 이런 거안 써도 돼요. 대부분 어린이들은 만원대 요금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3만원대 요금제인데 할인 받으면 2만원대,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쓸 수가 있어서 지금도 충분한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내가 세컨폰이 필요하신 분들, 추가적으로 휴대폰을 구매해서 번호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고가 5G 요금제를 써가면서 100만원, 50만원짜리 모델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LTE 스마트폰이 충분히 필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갤럭시 A23을 사야 될지, A13을 사야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자, 휴대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폰알못도 같이 보는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서열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구성엔 없지만 5위는 최근에 출시됐던 우리 스타일폴더라고 해서요. 얘도 일단 LTE를 지원해줘요. 제조사가 ALT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아이나비에서 제조를 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지난번 리뷰를 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4위는 A12 아니면 갤럭시 엑스커버 5긴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4위가 G525 엑스커버 5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는 포켓몬 에디션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입학철에 키즈폰으로 많이 판매가 될 거고, 적어도 디스플레이가 3위보단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4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3위부터 1위까지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 3위부터 알아보면 갤럭시 A10이고, 2위가 갤럭시 A13이고, 1위가 갤럭시 A23입니다. 자세한 스펙, 색상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A12는 출시일이 2021년 2월 9일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가 구매가 가능하고요. 자세히 모델을 보면 이렇게 요즘 나오는 퀀텀하고 카메라 배열은 거의 똑같고, 디자인이 예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 모델 파생 상품으로는 열공포이라고 있었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모델이고 단종이 됐습니다. HD 플러스, 제가 아까 엑스커버 5보다 이제 디스플레이가 좋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HD 플러스로 들어가 있고요. 화면은 6.5인치, 카메라는 이렇게 총 4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소는 좋진 않지만 디스플레이가 나타내주는 카메라의 그 느낌은 좋진 않기 때문에 4개의 카메라라고 해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램이 3기가예요. 약점이죠. 그다음 내장 메모리는 32기가 내장 스토리지 갖고 있고, 외장 SD카드 1테라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유일하게 배터리가 큽니다. 5000mAh인데 이게 또 좋은 게 A12가 성능, 스펙, 모든 게다 낮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의외로 배터리는 오래 갑니다. 핸드폰을 배터리를 잡아먹을 만한 그 요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외로 배터리가 오래 간다라는 거. 저는 이제 이 모델을 아주 어린이들보다는 좀 어르신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그대로 써야 되는 분들한테는 추천해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2위 알아볼게요.
자, 2위는 갤럭시 A13입니다. 갤럭시 A13은 그래도 비교적 최근 모델이에요. 출시일이 2022년 7월 22일에 나왔고 칩셋을 보면 엑시노스 850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도 좋지 않은 칩셋입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스마트폰 라인업 중에서 가장 아래급 기계에 넣어주는 칩셋이고요. 디스플레이는 풀 HD 플러스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V는 여기에서 V자로 들어갔다라는 거고, 가끔 보면 펀치홀 이런 거는 이렇게 펀치 뚫린 것처럼 동그라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V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좀 저가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화면은 6.6인치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쿼드 카메라로 4개까지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램은 A12 대비해서 1기가 램이 더 크고요. 내장 스토리지는 64기가로 나오고요. 참고로 A13이 그 와이드6 버전으로 나오는 건 128기가입니다. 외장 메모리는 1TB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배터리는 5000mAh입니다. 제가 A13은 요즘에 많이 개봉하고 만지고 핸드폰을 많이 판매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제품 역시도 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사용하는 거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첫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디자인이 좀 어른들 것 같이 생긴 것들, 그런 걸 좋아하는 어린이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 카메라가 비교적 괜찮은 모델 찾는 분들, 디자인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A13 LTE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특징은 3.5mm 이어폰 단자를 탑재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뭐 MP3 플레이어라든지 그 예전 핸드폰을 보면 3.5파이 이어폰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라서 집에 있는 이어폰 찾아서 유튜브나 음악 들을 때 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측면 지문 인식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15W 고속 충전까지도 가능합니다. A12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괜찮은 면은 있어요. 그리고 뛰어난 충격 내구성을 지닌 고릴라 글래스 5 적용을 했기 때문에 뭐 깨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등으로 선정한 모델은 갤럭시 A13인데 A13이 어부 지리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LTE 모델이 최근에 안 나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24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모델이 가장 좋은 스펙이에요. 참고로 조금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괜찮은 스펙, 조금 게임 정도는 잘 편하게 돌릴 수 있는 스펙을 찾는다면 넉넉하진 않지만 A23 정도 쓰는 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제품의 색상은 블랙, 화이트, 블루 이렇게 나오고요. 현재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카메라 섬이 존재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도 플래그십 모델 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출시일은 2022년 3월 25일이고요. 칩셋은 스냅드래곤 680, 그래도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에서 뭐 좀 아래급 기계에 들어가는 그런 칩셋이긴 해도 엑시노스 850이라든지 그런 모델보다는 괜찮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HD 플러스가 아니라 풀 HD 플러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상도도 나름 괜찮습니다. 6.6인치 디스플레이 크기고요. 카메라도 뭐 준수합니다. 그리고 램은 4기가, 내장 메모리는 128기가, 외장 메모리는 최대 1TB 들어가고 배터리는 5000mAh입니다. 이렇게 저가 모델도 장점은 배터리는 크다라는 점, 그리고 외장 SD카드가 최대 1TB까지 이제 지원을 한다는 점인데,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외장 메모리가 1TB 된다고 해서 막 아까 알려드린 A12나 X커버5에 1TB나 512기가의 외장 SD카드를 넣고 그 적극적으로 그 저장 공간을 쓴다? 이러면 휴대폰이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외장 메모리 칩셋의 크기는 핸드폰이 갖고 있는 내장 스토리지의 최대 2배 정도. 자, A23의 내장 스토리지가 128기가니까 외장 메모리를 구매한다면 최대 256까지 구매하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아까 알려드린 A13은 64기가니까 128기가, A12는 64기가, 이런 식으로 기본 스토리지의 2배 정도까지는 사용을 하셔도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 휴대폰을 버벅거리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특징을 보면 이 제품도 역시 고릴라 글래스 5 적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제품에는 없던 90Hz까지 조절해주는 최적화 모드 지원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해준다는 점이 제품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3년 1월 현시점 구매가 가능한
SK텔레콤에서 나오는 LTE 모델의 서열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LTE 모델들은 이제 거의 생산도 안 하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예전에 스카이도 있었고 LG전자도 있었고 모토로라도 적극적으로 들어왔고 해서 다양한 모델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삼성하고 애플밖에 없다 보니까 모델이 조금 단조로운 듯한 느낌은 들어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LTE 모델의 서열 정리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새로운 휴대폰 구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